뉴스파이 측이 순서입니다. 일상생활 용품에서 발견됐던 1급 발암 물질로 알려진 방사성 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아파트에서도 검출이 돼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라돈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네, 라돈 하면은 그 난 익은 단어죠. 예. 지난해 5월 봄이었나요? 그 왜 침대 매트리스. 네, 매트리스 라돈 검출 때문에 한동안 그 파문이 굉장히 시끌시끌했었죠. 예. 그 라돈이라는 거는 방사선을 배출하는 방사능 원소 중에 하나인데요. 예. 색깔, 냄새, 맛도 없는 기체 형태고요. 예. 공기보다 약 그 8배 정도 무겁고 그 현재 보건기구 세계 보건기구 에서는 라돈이 1급 발암 물질로 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라돈이라는 거는 뭐 그 좀 그 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예. 차근차근 네. 여쭤보죠. 네, 네, 네. 방금 뭐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작년 5월 달인 거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어요. 매트리스 문제 때문에 지금 다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네 지금 그 집단 민원 그 민사 소송 중이죠. 예. 네, 그 제조회사 측하고 이제 우리 소비자 측하고 예. 민사 소송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아하. 그 내용을 좀 잠시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돈이 1급 발암물질, 방사성 물질, 인체에 해롭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방사성 물질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라늄 있잖아요. 우라늄. 우라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예. 라돈 이렇게 예. 좀. 분류가 되겠는데요. 네. 라돈에서 나오는 그 방사선 그 때문에 미국 환경보호국 라돈을 그 일반 그 우리 그 인구 집단에서 예. 흡연 다음으로 그 위험도가 높은 폐암 원인으로 이제 이렇게 폐암의 원인이다. 예, 예, 예. 그래서 국제 암 연구 기관에서도 1급 발암 물질 중 분류하고 있습니다. 라돈은 일종의 그 가스 형태입니다. 예, 기체 네, 형태죠. 기체 형태죠. 예, 예. 그 자체가 뭐 인체에 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호흡을 통해서 이제 체내 흡수가 되면은 그 폐에 들어오는 그 라돈의 일정 물질 예. 그 폐에 이제 흡착이 돼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방사선 물질을 그 내뿜으면서 어떤 그 세포의 변형. 돌연변이를 예. 만들면서 이제 아하. 그런 그 암 물질이 암 세포가 형성이 되는 뭐 그런 종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상 생활에서도 조금씩은 다 존재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네. 이제 많이 계속 노출이 되면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이고요. 아파트에서 네. 라돈이 검출이 됐다. 참 이게 저 어렵고 난감하고 힘든 아파트라는 것은 일상 생활 공간인데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라돈이 검출되지 않는 시간 조금씩은 일상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네. 얼마나 아파트에서 검출이 되는지 좀 궁금한 게요. 네. 허용 기준치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환경 그 기준치가 있죠. 대기 중에 그 라돈 농도 장소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죠. 평균적으로 예. 대략 100크롤, BQ. 여기서는 또 100페렐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요. 예. 그러니까 세 부피 면적이죠. 1m, 1m, 1m. 아하, 가로 세로 높이. 3제곱미터. 예, 3제곱미터당 400크렐. 예. 평균적으로 그 해안 지방 쪽은 한 1백크렐. 아, 그리고 적게 우리 이제 내륙. 내륙 지방 쪽은 평균 농도가 한 10백크렐 정도. 아하. 그리고 실내 대기 중에 평균 농도는 이게 39베크렐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39 정도 네네네.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국제 방사선 방호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라돈 농도가 300베크렐 실내 기준을 예. 초과해서 안 된다. 아, 네네네. 허용 기준이 한 39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300 정도까지 허용이 300. 되는 걸로.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 나라가 그 실내 라돈 안전 기준치를 200에서 400베크렐. 아. 그 한국도 이 기준치가 있습니다. 예. 뭐 극장이나 이런 데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148 베크렐. 아. 공동 주택은 200 베크렐. 예. 뭐 이렇게 지금 정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허용 기준에서 상당 부분 많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신고를 했는 모양인데 네.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신고가 된 겁니까? 국감이 끝났죠.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가 그 국감 자료 중에 예, 예. 그 이 라돈 그 농도 검출량이 얼마나 되냐 예, 예. 아마 그 전국적으로 그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좀 받아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부 뭐 시도 가운데는 제출을 그 못한 데도 있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방법은 지금 뭐 자체적으로 그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다. 그 측정 기가가 있으니까.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전국적으로 16개 아파트 단지 18,600여 세대에서 아. 라돈 검출 신고가 접수됐다. 그 지역별로는 부산이 4,800가구로 가장 많았고요. 예. 세종이 3,700여 가구예요. 우리 가까운 지역인데요. 아, 세종에서 도시규모에 비하면은 뭐 굉장히 작은데도 높게 나타났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그 라돈이라는 것이 어떤 건축 자리에다 자재라든지 예. 물론 예. 뭐 토양 속에도 다량이 지금 미세하게 예. 있고 그렇죠. 거기가 아직도 지금 개발 공사 중이 많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개발 그렇죠, 공사가.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신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좀 그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 그리고 세종 다음에가 서울이에요. 예. 아, 서울이 3,100가구, 경북이 2,400가구, 경남이 880가구, 전북 700가구, 강원이 350가구, 전남이 18가구. 뭐 이렇게 됐고요.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군요. 네. 충북에서는 그 두 개 단지. 우리 충북이 궁금합니다. 예. 네. 그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충북의 아파트 두 개 단지 뭐 2480가구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2480가구요? 네, 2480가구. 2015년부터 예. 그러니까는 올해 8월까지.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예. 이 그 통계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요. 라돈이라는 거는 그 일상적으로 그 검출은 돼요. 예. 그런데 적든 많든. 아, 그렇죠. 예.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공동주택의 그 환경 기준치 예, 200, 그 기준치에 예. 어느 정도로 과연 초과된 세대가 많았나. 검출은 뭐 그 이 특성상 아 그 같은 단지 내 같은 예. 통로래도 그 위아래가 좀 다를 수 있고 아, 뭐 이런 좀 있겠네요. 편차가 좀 심한 게 그 라돈 농도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그 특정 아파트 단지 전체적으로 라돈 농도가 이게 기준치보다 높았다 아니면 뭐 검출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어느 정도 지금 심각성인지는 좀 파악을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 측정 기구도 문제일 수 있고요. 측정 네. 장소나 측정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규격화된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지속적으로 측정을 해봐야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가 네. 나오는 거죠.